뭐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던 여러분들 미래는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재능이 숨어져 있고, 할수 있고요. 깜짝 놀랄 만큼. 선생님, 며칠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계속 그려도 잘 그려지지 않아서 재능이 아예 없는 거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맞을까요? 며칠간 꾸준히 그렸다고 해가지고 잘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림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잘 그린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이씨, 끔찍하다. 외주를 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리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필요하네. 내가 그려야지. 그 꾸준히 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며칠 동안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려는다 하면서 재능이 없나 보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떤 일을 하던 반복적으로 며칠만 하면은 다 지루해지거든요. 아무리 재미있던 일들도. 얼만큼 열심히 해야지 이게 결실로 맺어지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진짜 막몇년 동안 자기가 공들여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일수록 적성 아닌 게 없죠. 적성이 다 맞아. 열심히 하면 다될수 있다는 거 알아가지고 뭐든지 하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주위에.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런 거죠. 꾸준히 무언가를 할때 얼만큼 꾸준히 해야 되는지 아니까, 다른 사람이 뭐 놀고 있을 때 뭐라도 계속 하는 거야. 나중에 그 결실을 맺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그 사람이 노력한 걸못 보니까, 결실이 맺힌 것만 보니까, 그냥 똑똑한 하나의 천재로 생각을 해버리고 말지만 그 사람은 몇년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이제 목표. 도전을 하는 거. 인간이 사족보행에서 이족보행으로 바뀐 게 과학에서 보면은 다른 동물들 간의 경쟁에서 먹이가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초원 쪽으로 가게 됐다. 포식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발로 보는 것보다 두 발로 먼 곳을 보기 위해 점점 이족보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도전. 근데 도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새로운 데를 도전을 해서 나간 동물들이 결국 많이 살아남았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자체를 그 현상을 봤을 때는 위험천만하지만 멀게 보면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그건 인류가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으른 것도 저도 게으르고 게으른 게 본능이잖아요. 본능이야. 에너지를 안 써야지 살아남기 때문에 최대한 안 움직이는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 새로운 걸 도전을 해, 계속. 우리가 막 도전을 하잖아.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간이 왜 도전을 하는 그 본능이 왜 생겼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고. 다른 동물에 비해 도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패의 위험한 경우 수까지 가능성을 안고도 도전을 해버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 근데 무언가를 자기가 증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개체와의 차별성을 발견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는 무엇인가? 난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게 자아 성취, 뭐 이런 거지, 자아 성취. 근데 다른 사람과 다름을 찾으려면은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안 해봤던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돼. 해보지 않은 거를 할 때가 도전이잖아. 안 해봤던 걸 도전을 해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줄 아는지 할 수 없는 사람인지 그게 체크가 되니까 우리가 실패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 그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류는 그 욕구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렇게 도전적인 무리들이 안정을 추구했던 무리들보다 종족분식을 더 많이 하고 살아남아서 그런 도전적인 민족들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큼 스스로의 증명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한다. 도전적인 그런 DNA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 성취가 이런 게 아주 생명과 아주 직결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실현을 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우리가 배고픈 걸 못 참는 것처럼 그것도 못 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막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그 능력치만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재를 보면은 자존심 상하잖아.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림 잘 그리고 또는 뭐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 자존심 상하잖아요. 현재 내가 무시를 받고 있지만 아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새끼한테 이렇게 무시받을 처지가 아닌데 기쁜 빡침이 저 깊은 심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는 식욕만큼이나 강하다. 우리가 스스로 정신력으로 그걸 극복한다는 건 거의 배고픈데 음식을 안 먹고 참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다. 인류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지마, 지금 가지마. 좋아요 눌러주세요.